시끄러워. 뭐라? 그만하라고. 아, 저 시키 저거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5살 된 장모 치와와 우리의 아빠 보호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엄마 보호자입니다. 우리 성격은 애교도 많고. 여기 간식? 간식? 아이치. 어? 사이즈가 엄청 큰데? 오, 야 진짜 커요. 치와가 아닌데? 뭐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 똑 부러지게 그 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좀 갖고 있어요. 눌러. 옳지. 왜? 일로 와. 아니야, 일로 와. 아, 그만해. 알았어. 뭘 앉아. 되게 얘도 똑똑하고 똥개는 아니구나. 이런 생각하죠. 이리 오시게. 오라. 우리는 가족을 제외하고는 낯선 사람은 전부 다 약간 적으로 생각하는? 안 돼. 안 되겠다. 안 돼. 잠깐 있어. 으쌰. 되지. 너무 싫어. 자주 온다고 하면은 뭐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오는 그런 친구예요. 근데 우리를 이제 키우고 난 다음부터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? 줘봐. 어, 죽겠네. 야, 너무 무섭다. 보라. 엄마 친구 봤잖아, 너. 일단 앉아. 앉아도 될까? 간식 줘볼래? 응. 간식 먹을까? 저번에 안 먹었으니까 이번엔 먹지 않을까? 뭐라, 간식 먹을까? 응? 간식 먹을까? 뭐라, 간식 준대. 뭐 때릴까? 그만. 야, 너 발 물릴려. 아, 뭐 양말씨도 다행이다, 씨. 야. 아, 저 시그널. 어머, 이빨이 너무 튼튼한데? 일단 이 사람을 경계를 해야 되고, 짚고 일단 달려들고. 집 안에 오면은 무조건 공격적인 성향을 띄우고요. 우리 집에 들어왔다 하면은 왜 물어야 되는? 간식 준다잖아.